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플레어 파이낸스 있잖아요. 지금 플레어 파이낸스가 디파이 제품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베타 테스터 자격으로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만든 제품들을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공유 드려야 될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드릴 게 많아서 꽤 오래 찍어야 될것 같은데, 좀 지겨우시면 보지 마시고 해 주시고, 만약 플레어 파이낸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뭔지 끝까지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재밌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알게 된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자,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지금 이게 잉크가 안 돼서 제가 잉크 좀 잠깐 뽑고 한번 할게요. 잉크를 좀 뽑아서 펜을 한번 해서 이제 할게요. 됐죠? 아, 이제 나오는데, 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파크 토큰 FLR을 에어드랍 받습니다. 맞죠? 자, 거래소에서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거래소에서 FLR 토큰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문제는 개인 지갑에 받으신 분 있잖아요. 개인 지갑. 개인 지갑에 받으신 분. 자, 개인 지갑이라고 해도 두 가지가 있죠. 하드 월렛으로 받으신 분, 아니면 소프트 월렛으로 받으신 분. 자, 소프트도 꽤 많잖아요. 메타마스크, 마이 이도 원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와이프가 자꾸 갑자기 들어와서 잠깐 멈추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받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지갑으로 받으신 분 있잖아요. 개인 지갑.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 나의 플레어는 어디서 받느냐? 자, 개인 지갑도 하드 올렛으로 받으신 분하고 소프트 올렛으로 받으신 분다 차이가 있잖아요. 자, 하드 올렛으로 받으신 분들 중에는 디센트가 있고, 디센트에서 받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노에서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디센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제품인데 디센트에서 알아서 다 받아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노를 받았거나 아니면 소프트에서 받으신 분들, 소프트웨어도 뭐 마이이도 올렛, 이도 올렛 또는 뭐 메타마스크, 이두 개가 있잖아요.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직업으로 받으신 분들은 대체 어떻게 플레어 토큰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베타 테스트 하면서 제가 알아낸 거죠.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면. 아, 그리고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고맙다는 말을 이분한테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여기는 잘안 나오니까 여기서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마크라는 분이,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바꿀게요. 바꾸려고 하는데 제 마음대로 잘안 되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크라는 분이 원래 베타 테스트였어요. 근데 저는 베타 테스트를 넣었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낙방을 했죠. 근데 마크라는 분이 저한테 제가 베타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마크라는 분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를 보시면 여기 이더리움 메인넷이 있죠? 이더리움 메인넷. 원래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우리는 작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아니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이걸 코스톤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설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부터 하시고,
하는 방법은 플레어 네트워크 또는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아르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나 플레어 파이낸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를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코스톤 이걸 선택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이더리움을 사용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유지를 하고요. 자,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죠? 스파크 토큰 말고 어떤 거요? 자,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주는 디플레어, 다오 플레어를 받는 경우죠. 만약 이걸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을 거냐? 마찬가지로 플레어 토큰을 어디로? 메타마스크 코스톤에 있는 메타마스크 주소로 옮긴 후에 여기서 에어드랍을 스냅샷을 찍으면 이 메타마스크에 디플레어가 들어오겠죠? 디플레어가 들어오면 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디플레어를 뭘로? 와이플레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부분을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아주 큰 성과였어요. 이제 넘어가서 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플레어 네트워크가 아니라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우리가 이름을 코스톤이라고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왜 코스톤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 이름이 코스톤이에요. 왜 이들이 코스톤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 이름이 기원이 마사 코스톤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발명가예요. 그 다음에 여자분이시죠. 근데 남편분이 발명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야, 이분이 19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남겨준 뭐 공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료에서 그 정보를 보고 계속 연구를 해서 마침내 남편이 이루지 못한 연구를 끝마쳤어요. 그게 바로 물한 모금 마실게요. 섬광탄이거든요. 우리가 전쟁 중에 어두울 때뭘 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이 막 밝아지잖아요. 그때 쏘는 게 섬광탄이잖아요. 이 섬광탄을 만드신 분이 마사 코스턴이고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네트워크 이름을 코스톤이라고 명명을 하신 거죠. 자꾸 이게 이런 모습 보여주셔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베타 테스트 할때 정해진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번에 테스트할 게 죄송합니다. 플레어 랩, 플레어 X, 플레어 팜이에요. 이번에 2주 동안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테스트를 하는데 베타 테스트는 1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3개를 하는 거죠. 이번 베타 테스트가 끝나면 다음에도 또 베타 테스트가 있겠죠. 그 베타 테스트는 플레어 마인, 플레어 무치온, 플레어 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번에는 이것까지 1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FAQ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보들은 베타 테스트들한테만 공유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플레어 파이낸스가 우리한테 부탁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베타 테스트하는 걸 광고해도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테스트하는 공간 URL에 들어와서 보는 건 옳지 않는다. 테스터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소개는 하되 그분들이 테스트하는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알고 계신다고 해서 들어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좀 참아주십시오. 정식 제품이 발매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정보가 있으면 그때그때 동영상을 찍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식 FAQ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요. 이거예요. 여기요. 이거. FAQ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봐도 될것 같아요. 이건 그냥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베타 테스터들한테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죠. Welcome to the Player Finance Beta Tester. 베타 테스트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스트는 2주 동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넷 환경을 활용하여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10명의 개인에게는 NFT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 예. 자, 넘어가서. 자, 다른 사람들이 베타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모든 비디오 또는 스크린샷에서 웹 주소를 비워야 합니다. 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것들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게 들어오지 마시고, 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메타마스크 지갑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 지갑을 설정을 해야 되나요? 지갑을 설정을 해야지만,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우리한테 어떤 토큰들을 줄 건데, 그 토큰을 이 메타마스크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어떻게 설정을 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소프트웨어 올렛은 많이 있습니다. 마이 이더 올렛, 메타마스크. 이게 많이 있는데, 플레이어 파이낸스는 메타마스크를 쓰는 것 같아요. 메타마스크. 이거에 대한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브라우저는 크롬도 되고 파이어폭스도 되고 브레이브도 보고 되고 엣지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설정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 자, 넘어가서 다음 장.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우리한테 토큰을 줘요. 어떤 토큰이냐면, 이걸 주는 거죠. FXRF 이거 주고,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XRP? 이게 뭐지? 자꾸 XRP 1. 그 다음에 플레어 2.5. 그러니까 XRP의 2.5배, 이두 개가 플러스 돼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FXRP거든요. 이걸 이제 한개 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XUSD 100개 줬고요. 그 다음에 일드 플레어 100개 줬고, 일드 파이낸스 2개 줬고, FXRP 100개를 주셨어요. 이렇게 줬다는 거죠. 베타 테스트니까 아직 버그가 많아요. 원래 이거 1개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아직 베타 테스트니까, 우리가 베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알지 못하는 버그들을 우리가 알려주면 얘들이 고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데가 플레어 스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어 스캔에 가서 제 주소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제 주소로 가는 거죠. 플레어 스캔으로. 자, 이제 가면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때까지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플레어 파이낸스 주소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린데 곧 나올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 주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제가 받은 것들. 이거 보이시고 여기 다 보이시죠? 이렇게 받았어요. 이걸 누가 줬다? 플리어 파이낸스에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한테 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 개를 테스트한다고 했잖아요. 플레이어 랩, 이거, 그 다음에 플레이어 X, 플레이어 팜, 이세 개를 테스트하는데, 지금은 이두 개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고, 어떤 거, 플레이어 랩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 플레이어 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에 있는, 뭐, 이더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BTC,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스텔라, XLM, 이런 것들을 얘를 통해서 바꾸는 거죠. 이게 랩이잖아요. 랩을 씌워서 플레이어 파이낸스, 플레이어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이걸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이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이거죠. 그거. 자,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들어오시면 제가 잘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테스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테스트 목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테스트하는 것은 베타 테스트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테스트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이, 자, 크로스 체인 어세스 브릿지라고 되어 있죠? 자, 펜을 끄집어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이 소프트웨어가 버그가 있으면 그 버그가 뭔지를 리포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테스트를 해주고 있어요.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다 끝나고 그러면 화려하게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겠죠.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한 내용들을 어떻게 리포트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게 플레이어 파이낸스 베타 테스터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뭐였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디스코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룰 같은 게 있거든요. 자, 베타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베타 테스트인데, 언제? 10일 날, 17일 날두 번의 베타 테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룰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나운스먼트,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정보들, 자, 마인드맵이 있는데 이거 봐라, 이 기본적인 정보다,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봐라, 이런 정보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 메타마스크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설정하는 방법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여기, 자, 그 다음에 블록 익스플로어에서 아까 주소로 들어갔을 때 토큰이 몇개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주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디스커스는 계속 사람들이 자기가 발견한 내용들,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서 채팅처럼 채팅을 하고 있어요. 자, 베타 링크, 지금은 이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플레이어 랩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링크를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가 나오면 버그를 여기에 올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베타 테스터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고칠 수 있도록 플레이어 파이넷에 알려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정보들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이런 정보 말고 마지막 이거요. 플레어 팜 말고 플레어 USD, 이게 플레어 랩인 것 같아요. 이름이, 이게 좀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잠시만요. 잉크를 좀 뽑아내서 다시 필기할 수 있도록 좀 만들게요. 이 이름이 플레어 바뀐 것 같아요. 플레어 랩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 플레어 랩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USD고, 이건 USD고, 플레이어 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놀라실 건데, 이 자료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게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면, 플레이어 USD? 이거 말고, 마인, 론, 팜, 플레이어 X? 여기서 플레이어
랩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랩할 수 있는 종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거 같아요. 자, 이걸 접고 이걸 또 접을게요. 이게 겹치는 게 있어서 보기 힘드실 건데 이거요. 이거 좀 삭제를 시킬게요. 이것도 아니고 플레이어 론인가? 플레이어 론도 아니었고 플레이어 마인? 내가 찾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니고 우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간단하게 찾았었는데 오늘은 눈에 안 보이네요. 아, 이거다. 오라클. 이거죠. 이 정보죠. 이 오라클 정보. 오라클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외부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놀라우신 상을 하나 보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네모장 하나만 꺼낼게요. 왜냐면 원래 필기할 수 있는 제가 필기할 수 있는 모드가 옛날에 됐는데 오늘은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FXRP가 있죠. 이건 뭐하고 뭐의 결합이에요? XRP 플러스 플레어. 이걸 두 개를 통해서 이게 발행이 돼요. 자, 이게 1대 2.5V1이죠. 무조건 2.5. 그러니까 FXRP가 하나면 플레어는 2.5개를 넣어야지만 1FXRP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이것만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FBTC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FUSD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스텔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선은 이세 개는 나중에 해줄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것부터 지원을 해줄 거예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걸 지원해 줄 거고, 나중에는 이것도 지원해 줄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런 비율이겠죠? X, 뭐, BTC, 뭐, 한 개, 뭐, 플레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스텔라가 들어갔다는 게 아주 놀라워요. 저는 스텔라는 취급 안할줄 알았거든요. 경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스텔라도 이미 추가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사이가 좋은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아, 이거 보고 좀 놀랐었어요. 놀랐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죠. 이거. 이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내용은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를 잘했어요. 이걸 누가 줬다?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우리한테 정리한 문서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가 뭔지 알고 싶으면 이거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와요.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플레어 네트워크의 화이트 페이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링크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제 마우스가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마우스가 보여서 지금 저는 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민망할 것 같아요. 자, 플레어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이티브 프로토콜 커런시 스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용어를 자주 보실 거예요. FTSO. 그래서 FTSO가 뭐냐? 그러면 다른 건다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O를 보고 아, 오라클이거든. 오라클이구나. 오라클이면 외부에 있는 거래소에서 어떤 정보? 뭐 XRP 가격 정보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비트코인 실시간 정보, USD 실시간 정보, 그다음에 뭐 스텔라 루멘의 실시간 가격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걸 하겠죠. 여기서 이거에 대한 정보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넌스. 여기서 가버넌스 토큰은 스파크 토큰이에요. 예. 이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는 건 처음 들었는데, 에이전트가 뭐냐? 이렇게 보면 뭐 F 자산을 발행하기 위한 수수료를 적립한다. 스파크는 F 자산을 발행하기 위한 담보로 사용된다. 이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F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방금 말했죠? 이 F가 붙는 애들, F가 붙죠? 이게 F 시리즈라고 불러요. 아니,
F 시리즈가 아니라 F 이거라고 부르죠. 자산, 에셋, C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앞에는 다 바뀌잖아요. 근데 뒤에는 다 플레어 토큰이 다 들어가요. F 어셋은 무조건 플레어 토큰을 끼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만들도록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담보는 2.5배예요. 네, 무조건 F 자산 금액의 2.5배. 그러니까 XRP가 얼마다? 300원이면 플레어는 얼마큼? 300원에 2.5배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에 해당하는 플레어 토큰을 담보로 맡겨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정보들 알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플레어 파이낸스. 플레어 파이낸스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동영상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거에 대한 동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플레어 X가 있고요. 플레어 팜이 있고 플레어 론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플레어 마인이 있고 플레어 USD가 있죠. 예, USD가 있고, 자, 이게 USD가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쓰기 전에 랩핑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레어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베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 플레어 USD로 넘어오겠죠. 이렇게, 예, 정보. 그 다음에 무철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또 클릭하면 간단한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뭐, 플레어 X는 DEX다. 탈중앙화 거래소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토큰은 3개가 있죠. Y플레어, 그 다음에 Y파이낸셜, 그 다음에 Y마인, 이렇게 3개가 있다. 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계속 베타 테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플레어 파이낸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계속 공유를 시켜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공유시켜드릴 때마다 이 정보를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